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인생 100년의 고락이 상반이라 하는 말이 있다오지요. 뭐 기쁨과 그리고 고통이 절반절반이라는 말씀의 뜻인 줄로 압니다. 고난 누구나 겪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성공한 분들 보면 고난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통, 고난 어렵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 어려움 중에서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이요.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요, 역경 속에서 대학과 병원을 채우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단국대학교 장충식 이사님, 이사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께서 세우신 단국대를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서 7대 총장까지 취임하셨는데 그때가 최연소 총장이라고 네, 하시죠? 제가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네. 5.16 혁명 이후에 반혁명 사건에 모함을 받고서 감옥에 갔다 오신 이제 그 충격을 받고서 얼마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제가 이제 그 돌아왔을 때 이미 단국대학교라는 것은 이제 폐교가 돼서 정부에 의해서 근데 그 폐교를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단국대학교 그 야간부 출신 군인들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그 독립운동자로서 그 일본 군대에서 많은 그런 그 친일적인 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위 그 저희 아버님이 군인들 눈에는 곱게 안 보였었어요. 예, 학교가 폐교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대학 자체가 버림을 받았고, 모든 정부의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저 학교 일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재정적도 어려워졌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다른 학교 다 가버리고, 그러한 그 고립되어 있는 상태,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대학에서 저는 그때 이제 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부 이제 와줬으면 좋겠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귀국을 이제 방학 때 해서,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학교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겠는가. 저 민원의 근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 학교를 폐교시킨 것이 아닐 거고 그 밑에 부하들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대구사범학교 동창생들을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전부가 박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길을 열어준 사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 막강한 그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지만은 근데 고려대학교에 그때 대학원장을 하셨던 왕학수 선생입니다. 찾아가 뵀더니 또 제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은 거기 석사학위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 정보 비서관한테 대구 사범학교 박정희 대통령 친구 되신 분에 전화를 걸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각하에 대해서 반역의 길이나 충성의 두 가지 길은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렸더니 저를 보고 아주 효자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 소원을 장관한테 전화 걸어주셨고 아, 이돈의 문공위원장한테 걸어주셨고 장관은 저희 대학에 아, 편에 안 쓰셨던 장관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이 아, 설립한 이후에 장관이 저희 대학에 나오신 게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 아, 학교를 다시 이제 살리는 그런 일이 됐고 폐교됐던 학교를 다시 나이가 어려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아, 개인 보증들은 안서를 쓰려고 하니까 저를 붙잡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붙들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대학교 학장 되자마자 70일 만에 종합대학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학 총장이 된 것입니다. 예, 최연서 총장이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기쁘셨겠어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기쁘셨던 일은 어떤? 어, 결국은 어, 나라에서는 모술 사람이라고도 해서 전부 감옥에 놓고 저 했는데 저희는 그들한테 정의를 가르치고 저는 역사 선생이니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인간 생활을 해나가야 그것이 지도자 위치에 가느냐. 그런데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불의를 보면은 분노를 갖는 것이 젊은 사람들인데 그 분노한 입장에서 잘못된 그 정치나 그 정부 조사를 받고 비판하는 학생들을 그걸 다 잡아다 갔는데 걔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은 나는 문호를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도 저는 그 현실 참여한 학생들을 제 손으로 제적을 하거나 퇴학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제가 대학교 30여 년 동안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에서 퇴학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오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정부의 그 법으로서는 보복을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갱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아들하고 경기고등학교 동창인데 본인의 희망은 아,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럼 대학교 2년을 아, 수료를 해야 그 시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 학생이 들어왔을 때 사학과가 제 교수니까 저의 과에 들어왔고 또 졸업을 시켜서 또 그 사람 그 장가 갈 때 제가 주례를 섰는데 전 서울 시내에 데모하는 학생들 참 다예요. 그냥 거기에 제야 인사가 주례를 서야 되는데 또 친여 인사가 주례를 쓰느냐. 그래서 저는 친여와 친여가 아닌 걸 어떻게 뭘 가지고 구별하는지는 알았지만은 저는 제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다른 대학에서 정치 교수로 이게 몰려서 퇴임당한 선생님들도 제가 고려 대학에서 정치 교수를 모신 다 제가 모셨어요. 네, 모셨으니까 아 그분들이 다시 그것이 해제가 돼서 그 대학으로 돌아갔었을 때 비록 우리 대학은 역사도 짧고 참 큰 자랑거리 없었지만은 그 대학 총장으로서 지존은 지키고 제자는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게 제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차차로 또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길러내셨는지 얘기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장 이사장님께서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죠?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82세죠. 네. 이번에 근데 8월 달 되면 이제 만 82세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네. 허리도 꼬끄끄하시고. 네. 아, 노인병은 현재는 없어요. 네, 노인병은 없고 제 노인병이 이제 당뇨, 혈압, 그다음에 그 이 전립선 근데 그런 병은 저한테 없고요. 어떻게 건강을 좀 관리하세요? 그 저는 소식을 하는데도 몸이 살이 쪄요. 네, 소식을 하는데 그리고 술은 뭐 일체 안 하니까, 그건 저는 제가 또 담배라든가 이런 건 뭐 가까이 하지도 않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거죠. 남을 위해서 그 제가 일을 많이 해요. 저
저를 위한 일보다도 내 제자들 또 아버지의 힘이 없어서 사회에 나가서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위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죠. 저의 일이죠. 뭐냐면 우리 계를 이어갈 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은 아버지가 버린 아이들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린 사람들만이 어떻게 저한테 우연하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군요. 예.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우리 대학이든 뭐 다른 대학 학생들인 간에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왜? 할아버지는 손자를 배신 안 한다. 그러니까 아, 꼭 내가 난 자식만이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너희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서 부정을 느끼게 해주죠. 그것이 뭐냐면 애들 옷을 사입히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저 잔거리 하는 거나 직접 제가 데려다니면 해요. 오. 네. 그래서 무엇이 먹고 싶어요? 돈을 주는 것은 아껴서 아이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그건 아껴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생활비는 주지만은 그 여양가가 있는 음식은 제가 데려다니면서 직접. 직접으로. 그래서 그 슈퍼 가면은 마케팅 가면은 그 아줌마들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매주는 아이들하고 가니까. 아, 장을 직접 보러 가세요? 예, 직접 봐서 계란, 두부, 뭐 생선 또 아이들이 먹고 싶으면 뭐 삼겹살 있으면 삼겹살 하면 거기다가 또 예, 저 생추라든가 또 쌈장이니 뭐니 다 이렇게 진짜 해서. 진짜 장을 가보신 분이 네. 나오는 그 멘트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음식에 대한 영양가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아줌마들이 열심히 팔아달라고 하면은 팔아주고 또 저희 비서들도 자주 제가 장을 봐주고 그래요. 근데 네. 이사장님 연세에는 사실 부엌 살림이나 이런 거에 전혀 그쵸. 관여 안 하시고 그러실 분인데 직접 아니요. 장을 보신다는 네, 게 참 직접 제가 부럽네요. 이 사회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한 것을 모르는 물가가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것은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고 또 불량식품을 파냐 안 파냐 하는 것도 정말 가지고 뭘 먹어야 또 건강에 좋으냐 이것은 남자 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손녀도 있거든요. 네. 그럼 여자 손녀도 또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낳지 않은 제가 난 손자 손녀하고는 댕길 새가 없어요. 걔는 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손자 손녀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가정의 그 어머니들이 그 버림을 받는다면은 전부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오는데 경제적인 입장이 그렇게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의 그 아이들과의 만남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만나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시는 거고 너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너와 나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감사함은 나에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를 기려주는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저와는 하나님이 맺어준 할아버지와 손자인데 이제 여행도 가고 그런 말씀이죠. 아주 참 행복하고 노래도 잘 하신다면서요? 예? 노래. 노래도 노래도 이제 제 그 학생들도 음악을 꼭 가르쳐요. 저희 비서들은 다 음악을 가르치고 그 비서들의 아이들도 다 음악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음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그 귀한 이러한 그 저 예술이 되나서 동물은 소리만 있지만은 그 음악은 감정과 우리의 그 정서를 풍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손자 손녀들이라도 피아노도 배우도록 하고 교회 나가면은 그러한 그 찬송가 합창단 또 그 여러 가지 예술가들 좋아하기 때문에.